뭐 이렇게 전문적인 뭐 스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아마 똥손들도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1일 뷰튜버로 함께할 머리에서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손톱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예쁘죠? 오라를 시켜서 이제 언박싱부터 제가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건데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제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오우라를 처음에 시키면 이제 젤 램프를 주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네, 젤 램프랑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해볼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짜잔! 네, 이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일단 신상품 그리고 리뷰가 0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두 개를 선택해봤는데요. 저는 오호라를 할 때 하나로 하지 않고 섞어서 합니다. 이 두 개를 섞으면 총 세 가지의 느낌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호라를 할 때 필요한 게 이 램프, 손톱깎이, 그리고 알콜솜, 또 마지막에 핸드크림 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제품을 한번 뜯어 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 보면 와우, 너무 예쁜데? 파츠가 있는 이 제품 있죠? 이거를 붙이기 전에 이거를 먼저 붙이고 붙이래네요. 또 이거는 또 처음이네. 네, 이게 일단 있고요. 아, 안에 이렇게 수분기를 제거해주는 이 솜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이거 다 붙이고 나서 갈아주는 요게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이게 왜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 손톱에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요 가생이들을 이렇게 눌러줘야지 오래가요.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네요, 여기. 그리고 이 두 번째도 한번 열어볼게요. 와. 헐. 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건 그냥 보라 색깔 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유수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안에 있었던 알콜솜을 하나 뜯어서 꼼꼼히 닦아줍니다.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파츠가 붙어있는 게 사이즈가 크니까 엄지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꽉 차게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 틈이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꽉 차면 그 틈 사이가 뭔가 벌어질 것 같고 거기랑 잘 안 붙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은 작은 사이즈를 붙이거든요. 자, 그럼 제 엄지에 이걸 이 파츠가 있는 걸 이거를 붙이겠습니다. 아, 파츠 붙일 때 아까 전에 동봉된 개 보이나? 이 동봉된 이걸 작은 사이즈를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손톱에 대보고 약간 내가 붙일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게 위에 있는 보호 필름을 벗기고 여기서 이렇게 위에 보호 필름 벗기고 떼서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알맞게 또 잘라줍니다. 하고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와, 파츠는 진짜 처음이어서. 자, 이렇게 짠! 역시 파츠를 붙여야 돼. 그리고 아까 있었던 나무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근데 파츠 주변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꼼꼼하게. 그래야지 우리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꼼꼼히 해줄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잘라볼게요. 원래 맨날 손톱에 딱 맞게 잘랐거든요. 근데 이 파츠 때문에 조금 더 위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내 손톱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엄지는 이걸로 선택했고, 그리고 저는 약간 똑같이 안 해요. 두 번째는 이 펄감 있는 거 이걸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것도 손톱에 이렇게 대보고 이 정도 해볼까? 자, 위에 있는 보호필름을 떼고요. 약간 다른 거 보이시나요? 여긴 네모고 여긴 동그라미예요. 자기 손톱에 맞게끔 붙일 수 있어요. 한번 두 번째 손가락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자, 그리고 우리 꾹꾹 눌러주는 작업 중요합니다. 꾹꾹꾹 눌러주고, 우리 아까 이쪽 부분도 벌써 마음에 들어. 역시 손톱을 해야 돼, 여자는. 그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거든요. 자, 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저 처음 해봐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빛나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뭘 붙여볼까요? 이 약간 보라색 빛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를 붙이는 것보다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보호필름을 떼고, 자, 이 마블 대리석 느낌 이걸로 한번 붙여볼게요.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구워서 다시 갈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벌써 다섯 개나 했어요. 지금 엄청 빨리 했죠? 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다 여기서 보라색 느낌이나 뭔가 나서 좀 하늘색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색을 한번, 여자들은 이런 걸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것도 자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더 예쁜 거 붙이고 싶은 욕심에 붙일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하지만 붙이겠어. 붙이겠어. 아, 붙일까 말까. 아니야, 오늘은 좀 더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버리겠어. 저 파츠 붙일게요. 저 원래 엄지 똑같이 안 하거든요. 근데 파츠가 너무 예뻐서 붙여야겠어. 그러면 우리 파츠 붙일 때는 그 먼저 젤 스티커 붙이는 거 설명했죠? 약간 붙일 거보다 사이즈 좀 작게 위에 보호필름 떼고 작은 사이즈로.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3개 남았거든요. 자, 이제 안 써본 걸 써볼게요. 보라, 찐보라색 가운데 손가락을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 보라색이 넣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끼가 남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하늘색 느낌보다는 보라색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붙였던 보라색. 샵 같은 거 잡아가지고 예약해가지고 하는 거. 가격도 솔직히 그래도 이렇게 파츠 붙이고 이러면 비싸지잖아요. 그렇게 손톱에 그렇게 돈 쓰기 너무 아까웠어. 바로 지우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짠! 짠! 어때요? 다 보이나요? 이제 구워줘야 돼요. 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젤 다 구워보셨죠? 이거 누르면 불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것들이 다 구워져요. 그래서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들이 검정색인 이유가 다 있어요.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자, 멀리 놔두고 안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 선이 따로 와요. 선은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짧지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선인데 하얀 색깔 선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충전기에다가 꽂으셔서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오므려서 구워줍니다. 한 두 번 정도 구워주라고 나왔는데 저는 확인사살까지 세 번 구워요. 그래야지 뭔가 더 구워지는 느낌이랄까? 손가락을 최대한 오므려서.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하실 대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요.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확인사살.
단단해졌어. 와. 닭 먹었어. 이제 갈아볼까요? 안에 이게 딱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집에 더 큰 게 있긴 한데 이걸로도 진짜 저 몇 번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 일회용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전문적인 뭐 스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아마 똥손들도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손톱깎이로 잘랐을 때 그냥 뾰족하게 튀어나왔던 그런 부분만 갈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다 했거든요. 근데 더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바르는 핸드크림을 발라볼게요. 이 핸드크림은 쿤달 시어버터 앤 마카다미아 퓨어 핸드크림이에요. 자,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저 진짜 파츠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파츠 진짜 강추. 그래서 오라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호라 신상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뻐요.